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 5장 6장. 자, 두 번째 내부적인 큰 문제는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예, 바로 교회의 치리의 문제, 교회의 권위의 문제, 고 교회의 거룩의 문제.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책이다. 막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죠. 자, 5장 6장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먼저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어요? 음행이 있다.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은 그 앞에 더 무슨 또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1에서 4장까지의 문제. 그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분열의 문제를 먼저 다루거나 1에서 4장까지가 한 주제인 겁니다. 분열의 문제. 그리고 분열의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뭘까요? 신학적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1장에서 4장까지를 풀어 갔죠.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해서쭉 반복,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죠. 당시 에 고린도 교의 열광주의파들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에너지적인 것, 은사적인 것, 야병, 샥팍 이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은 그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겸손함을 깨닫는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 4장까지 쭉 했습니다. 5장 들어와서는 그런데 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주제를 끄집어내면서 5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음행. 근데 음행에 대해서는 첫 번째 편지에서 먼저 썼었죠.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간이죠. 그런데 이거는 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로마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이방인들 중에서도 잘 행해지지 않는 그런 범죄인데 바로 아버지의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런 미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아주 끔찍한 그런 음행의 죄를,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랑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건 막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 종교적인 분야에서, 어, 특히 이단이나 그 이단적 교서를 신봉하는 그런 단체에 가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혼합주의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이 사람들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헬라적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틀 속에 있다가 복음을 덮어씌게 했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원론적인. 그래서 이제 몸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날아가 버렸고 천상으로 가 버렸고 이제 성, 영적인 경험을 하니까 남아 있는 몸 가지고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거나 극단적인 방종주의로 가게 되는데 방종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상으로 날아가 버린 그 증거 그러니까 헬레니즘적인 헬라 그리스 철학적인 토대에서 인본주의적 자유,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지혜에 도달한 걸 무제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나 보면 신들이 다 완전히 방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과 같은 자유로움을 할수 있는 정도의 내가 사람이 됐다. 그렇게 근친상가을 해놓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지무지 무지 화가 났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이 절에 보니까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 이역이지 아니냐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치리하지 않았느냐. 그걸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행한 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땐. 바울의 분노의 포인트가 뭐예요? 음행한 사람도 물론 분노하지만, 그 사람을 치리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무너진 정결함에 대한 그 공동체의 태도에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자면난 이미 판단했다. 난 이미 그 사람을 정지했다. 내 상식으로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의 행동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러한 내 판단, 이러한 내, 내가 내 생각하는 이런 가치의 내 뜻과 함께 모여서 주,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라는 네 거예요. 치를 해서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거는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 이는 이러면 긴장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시, 심오한 뜻이 있겠죠.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갈등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결국 고발해서 교회 안에서 법정을 열어서 교회의 법으로 치를 해서 내보내야 될까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하며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것,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치를 해야 그 인간이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진과 치리가 사라진 교회는 그건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벌써 일, 첫 번째 편지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이 업배하는 어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말귀를 너희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쓰는 이그 사람을 내보내라 치리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 권는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너희들이 판단해서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결과로 탄생하게 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의 최후의 보루인 최후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공동체가 그런 음행하는 자를 내버려두고 점점 그 죄가 번져나간다면 말이 안 된다. 끊어내야 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냐. 많은 교회 안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다는 수사 의문적인 표현이죠.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내 네, 쫓으라. 치리를 하라는 말이 5장에서 핵심인 겁니다. 자,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5장에서의 주제가 달라졌죠. 앞에 5장의 주제는 뭐였어요? 음행에 대한 주제였죠. 6장에서는 무엇에 대한 주제입니까? 불의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 법정, 세상 판사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에 로마 어, 법정에는 돈 있고 유력하고, 귀족이고, 왕족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되어지는 구분 정의가 실현, 구분 정의가 아, 그 세상 법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2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지, 않, 받,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가 얼마나 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라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보다도 높고 심지어 어,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높은 높은 판단의 위치에 있는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구조를 잘알 수가 있는데 최상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있냐 하면 바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와 도구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바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이러한 시각은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서에서 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지금 판단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 종말론적 공동체는 아주 수준이 높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는 뭐하는 존재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돕고 우리를 돕는 그런 어,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구조에서는 교회는 천사보다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어디로 지금 쫓아갔어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불이한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해 달라고 지금 서로가 고소고발전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니까 진짜 한국교회가 자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3대 종교 중에 그 재판소에, 그 재판에 걸려있는 대부분의 송사가 거의 절대적으로, 개신교에, 개신교 성도들 간에 고조고발이 많다고 하죠. 자, 우리의 수준이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자, 4절에서 다시 보시면, 4절. 그런 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역임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어? 앞에는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하네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것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너희들이 서로가 성소, 성도들이 성 고소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 자체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허물이다 너희들에게 불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이게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지금 갈등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힘 있는 자가 이 문제를 재판장으로 가지고 갔겠죠. 결국 강, 교회 안에서의 강자와 약자의 문제가 또 6장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손해를 봐라. 그렇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 앞에서 너희들이 더럽힐 것 같으면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니? 너희들이 그리스인이라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니? 너희는 불의를 향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그러면서 그 강한자가 약한자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그 약한자의 재물을 탈취하는 법을 이용해서 탈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 그래서 불의한 자, 불의한 자의 결국은 어떠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세상 법을 이용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어떤 예, 경제적 불의를 행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똑같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신을 받았느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당시 이세, 그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고 방식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 짓을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성령 안에서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또한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예, 본을 받고 너희들도 변화되어라. 그 사람들처럼 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에, 조금 원리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원리적인 이야기. 그래서 앞에 음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도 관의 고소 고발에 대한 문제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얼마나 어, 존재적으로 고차원 높은 윤리적 차원을 요구하는 곳인지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 구조안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치를 해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6장 12절부터는 우리 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6장 12절 봅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봤을 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하면 바로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제 얘기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결국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계론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그 문제의 토대는 뭐냐면, 헬라 그리스 철학이에요. 응?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핵심은 뭐예요? 자유 아닙니까? 인본주의적 자유. 인간의 자유. 그래서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너무 잘 나타나 있고, 그 자유를 어떤 가치들보다 생명이나 윤리나 아니면은 공동체적 이상이나 아니면 박애나 아니면 사랑이나 이런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예요. 무제한적 자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에 통달하면 완전자가 되면, 완전한 지혜를 가지면 모든 것이 가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장 12절은 디아트립의 용법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당시의 그리스적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외치면 자기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문장과 논리를 진행해 가는 문학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상의 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교의 열광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다." 내가 이제 완전자가 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내 영이 이제 천상세계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내가 완전자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다 가한 자유자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너에게 자유가 있다고? 좋아. 그런데 모든 자유가 다 허용되어질 수 있지만, 그 자유가 그렇게 모든, 모든 자유가 다 유익한 것,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외치니까 바울이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냐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되려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막 외치다가 나중에 진짜 죄 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역설인 거죠 모순인 거죠 막 자기는 자유롭다고 외치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성의 노예가 되어있고 도박의 노예가 되어있고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그들이 외쳤던 게 자유죠. 근데 바울은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 유익하, 자유라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유익한 것이아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가지 무엇인지 억매지 이 아니라 아리하리라. 중요한 건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적 자유자 그리스적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다. 인간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한 자유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앞서 봤던 갈라디아서 말씀과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바울도 기본적으로 자유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도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또 자유를 얻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복음이 가져오는 자유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인본주의적 자유와는 완전 결이 다른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로, 그 자유로 우리는 육체의 귀해를 삼지 말고 오히려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의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이런 게좀 답답하죠. 그냥 막 자유롭고 싶은데, 그럼 아직 우리 세상적 가치관을 못버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내가 가진 이 자유로, 자유롭게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종로를 탈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6장 13절부터 해서 이제 20절까지 이제 바울의 몸신학이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6장이 고린도 전서의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바울의 신학의 중요한 원리를 풀어내고 있는 달라.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1 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음, 이 몸을 음란을 위해 사용했죠. 그런데 오, 바울이 생각하는 몸은 뭐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이 몸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몸은 있다. 이 몸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나의 자유, 그래서 이 자유로 음란함을 위하고 이 몸을 내가 쾌락적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이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봤듯이 헬레니즘 철학에서 몸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영혼을 담는 감옥이죠.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울은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아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 몸은 나쁜 것, 악한 것,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이 단백질 덩어리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 새로운 존재 목적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 바울의 몸신학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라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실까요? 12절 보면,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살린, 살린, 살리시는 건 뭐예요?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몸의 구원도 받았죠. 이 몸의 구원은 언제 받아요? 마지막 몸의 부활 때 완전하게 이 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의 부활의 약속,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몸은 이제 새로운 몸의 부활을 향한 그 약속의 씨앗들을 담고 있는 잠재적 구원을 가지고 있는 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그 약속을 향하여서 이제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된다라는 몸 신학을 13절 14절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5절 봅시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구원으로 인해서 몸의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몸은 이제 뭡니까? 이제 너희 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게 결코 그러셨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이제 몸신학 세 번째, 이제 구원으로 인한 몸의 새로운 목표를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라. 너희 몸은, 너희 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줍니다.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 몸을 쓸모없는 것, 이 몸은 악한 것, 이 몸은 더러운 것, 그래서 이 몸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서 다 사라지고, 아무런 무의미한 건 헬레니즘이에요. 그 그리스 철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절대 성경에서는 이 몸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죄로 인해서 떠나게 되어서 이 몸은 이제 죽게 되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새로운 약속도 받았어요. 그것은 몸의 부활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미 완전 미래적으로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때 일어나게 될 일이죠. 그럼 그 사이에 이 몸은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칠 장.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7장 가서 쭉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몸신학이 너무 중요하니까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토대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서 무제한적 자유, 무제한적 권리, 생산과 유희만을 위한 성을, 성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이 값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핏값 아닙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사셨어요. 자신의 것으로 이제 내 소유다. 너희의 몸은 니게 네 아니라 이제 내 거다. 사사 사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몸을 다시 그리스도 피 값을 주고 싹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몸은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은 이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주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육자 육장 뒷부분에 있는 몸신학이 바울의 몸신학이 고린도전서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6장의 소중함잘 모르더라고요.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몸신학이 들어있는 그런 챕터입니다.